우리 또 자메이카가 나왔어. 아, 이거 왜냐면 작년에 큰 프로젝트 두 개를 지금 던져놨는데 이걸 마무리를 안 짓게 되면 사실 이게 좀 말이 굉장히. 아니, 네가 약속했잖아. 우샤인 볼트 못 만나면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얘기를 해야 돼. 어? 아, 이게 시청자분들도 되게 지루해하시는 게 이게 몇 달째요. 간다 그러니까. 안 간다. 그치, 너 때문에 뭐야 이게. 개망신이야 개망신. 야.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사실 하한테는 미안하지만 일단 좀 그 초청장도 공식적으로 뭐 여기 뭐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아, 네,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최근에 초청장이 공식 초청. 봐봐요. 봐봐요. 왔다니까. 뭐가 왔어요? 초청장 왔어요. 영호다. 어? 이 뭐야? 미니스트리 오브 투리즘 앤 엔터테인먼트 자메이카 투리즘. 어? 인비테이션. 에 놀라지 마. 1라운드에서 까였잖아요. 그죠? 까였죠? 여기서 깐 거 아니잖아요. 야, 진짜 왔네. 문화 브로드캐스팅 MBC로 왔어. 여기서 왔다니까 자메이카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아 자메이카 문화관광부에서 무한도전 팀이 2014년 2월 1일부터 28일 우와. 열리는 4개 먼스의 공식 초청을. 아 1라운드에. 1라운드에 이제 잡아야 된다. 와. 감사합니다.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사장님의 이 이야기를 못 믿은 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큰일나. 저희는 진짜 서프라이즈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나도 살짝 의심을 했었어. 근데 아니었어. 그래서 신변 TV 서프라이즈 때 본방사수 했다고 계속 봤단 말이야. 예. 지금은 나오지 마. 아, 이제 잠깐 하하가 몰카에 당한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야만 야만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땡큐 차관. 차관이 야만. 아니 근데 저 다른 것보다도 저희가 다 가긴 좀 그렇잖아요. 아니 왜냐면 레게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사실 우리 하하는 당연히 가야 되고 스컬하고 형돈이가 그때 티켓을 받았죠. 오디션 하러 가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형돈이는 약속대로 가야 되고 지금 딱 얘기해봤을 때 형돈 스컬 하하 동반 1인 딱 티어 하나 남아요. 아, 그럼 나지. 이건 100% 나죠. 내가 왜요? 왜? 아니, 왜 가? 형돈이는 가야 돼요. 형돈이는 자기 뮤직션이래, 뮤직션. 야, 너 무식션이래, 무식션. 뭘 뮤지션이야. 아니, 혹시 저 자메이키가. 아, 엄마. 탈락! 자메이키! 자메이키! 와! 자메이키를 무시했잖아. 이것 때문에 떠져. 지금 티어는? 노무철 씨와 박명수 씨 두 분 중에 한 분.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저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너는 끝났어. 왜 왜? 야 피 검사나 해봐도 고조증이나 봐 지금 몸 너무 커서. 너무 커서 지금 애가. 자 그러면 자메이카 일단 사행시로 가봐야겠네요. 어쨌든요. 자 자고 나면 못 들어본 노래. 자 매 매일 카네. 매일 아 매 매일 매일. 어 자고 나면 매일매일 이 그대가 생각납니다. 이 그러니까 이, 그대가 생각납니다. 예, 이 이름하여 하라는 친구가 가 어 가 카이제이스키야. 러시아말로 카이제이스키야. 녹화신가? 아니 카이제이스키라고. 그러니까 재볼까? 네, 이렇게 해서 노홍철 씨가 자네 칼을 가르쳐. 아니 어 그래요? 자 지금 가자. 유재석 씨는 아예 안 가요. 왜냐면 저는 국내 녹화 분량을 맡아야 돼요. 왜냐면 재석이 형이 가면 남아있는 사람이 번지점프입니다. 아우 최악이지. 안 가요? 야. 제가 예. 안 가고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저 안 갑니다. 예 좋습니다. 저 안 가요. 잘 가요. 여러분 재석이가 여기 있는다면 나도 잠깐만. 여러분 저 아시겠지만 우사인 볼트가 정확하게 섭외가 돼 있다. 우사인 볼트 씨가 무한도전과 함께 해준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진짜 빚을 내서라도 비행기표 사가지고 야 우리가 어떻게든 섭외하면 되잖아. 우리는 앙리만을 합시다. 어? 지금 SNS에서 지금 그분도 활동하실 거 아니에요 SNS로. 누가? 아 우리 우사인 볼트. 우사인 볼트 씨가 SNS로 우사인 볼트랑 마파를 하면 다이렉트로 연락. 다이렉트로 쪽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아. 거기까지만 부탁을 한번 해볼게 내가. 되겠냐? 이제 여러분들 저 자메이카 팀 우리 저 잘 다녀오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야 이거 진짜 우리가 맨 땅의 헤딩이다 사실 지금. 네. 자 우리 저 남은 떡국 팀 우리가 과연 뭘 해야 될 것인가? 아니, 한국에서 우사은 씨라도 만나봐요. 누구요? 우사은 씨 찾아가지고. 우사은 씨인데 또 볼 튼 사람. 그렇지. 아 근데 그게 재밌어야지. 아, 지금 재밌잖아요. 차라리 임춘우 선배한테 우리가. 달리기를 배울까? 어디다 쓰게요? 얼마 전에 시영님 달리기 배워서 어디다 쓰게요? 얼마 전에 시영님 어야 형수님이랑 이렇게 화났어. 그러니까 우리도 좀 뛰어가지고 세 명 합쳐가지고 아니면 극한 체험 어떻습니까? 아이 제가 얼마 전에 극한 체험 제가 봤거든요. 겨우살이
아 좋다. 야, 자, 다리 망고시다. 진짜 재밌겠다요. 저 우상 진짜 재밌겠다. 나는 자연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근데 우연히 TV를 틀었는데 겨우살이를 채취하시더라고. 오. 야, 근데 그게 장난이 아니야. 오, 재밌겠다. 그러니까 일단 저기는 따뜻한 그 그림이니까 우린 추운 그림으로 가자. 어디? 아니면 진짜 추운. 극한의 추운데. 그러니까 저기 따뜻한 건 아니면 데뷔되려면 그렇게 해야지. 왜 자꾸 극한 그렇게 달라고 해? 극한. 아, 추우면 그냥 추우면 되지. 아파요. 적당히 추우면 재미가 없어. 진짜로 자메이카 이러는 거 진짜. 아, 재밌어? 야, 근데 자메이카 진짜 가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무슨 잠깐만. 지금 어떤 얘기냐? 학주, 학주고. 아니, 형이. 그래, 이거잖아. 별로 가면 안 돼, 자메이카. 비자 없어? 거기 있어? 가만 있어. 아니, 네가 왜? 나한테 자꾸 빵! 야, 너 왜 자꾸 제작진이랑 얘기해? 우리랑 얘기해. 어, 태호 형이 자꾸 나한테 빵! 아, 뭐야, 이거? 태호인데 아빠다, 야? 야! 나한테 빵! 빵! 야, 너는 녹화를 여기서 한다고 해! 저쪽 사람한테 녹화를! 여기 녹화를! 아, 열받잖아! 나보다 재밌다! 재밌다! 우리 그냥 편하게 하면 돼! 여기 들어가! 야! 말도 많죠! 말 되게 많아! 야, 우리 자매가 먹잖아! 아니, 자, 그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냥! 정준하 씨 스타일은 여기 나한테 집중해! 내 얘기 좀 들어봐! 야, 야, 야! 어차피 다 쏘아, 두 시간을 얘기해도 결국은 얘가 하고 싶은 걸 가. 아니,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면 어잡았어뭐 얘기를 다들 하면 다들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되잖아. 그러면 아, 다들 보시라고. 그것도 괜찮은데 이래야 되는데. 야, 어떻게 해? 야, 너 너무 해. 근데 거기랑 얘기 중이잖아. 여기서 뭐 얘기를 내면 우리하고 진짜 며칠 안에 한번 해볼게. 진짜로 재밌을 것 같아. 배우가 말 비공사야. 왜 이렇게 자꾸 비공사를 하냐고. 재밌네. 아, 이 팀 벌써 재밌네. 자, 여러분. 아, 그러니까 재석아, 너무 극한 체험 하지 마. 부탁한다, 이제 부탁. 전문가한테 맡겨. 왜 그걸 네가 해, 겨우살이를. 아, 그럼 뭐 전문가한테 맡기 우리가 지금 왜 프로를 왜 해요. 그럼 뭐하러 해. 아, 그러니까 겨우살이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뭐가 나? 너 진짜? 쳐 진짜로 리얼하게 한번. 너 처음에 욕 많이 먹었어, 엄마 나 때려서. 아니 무슨 사람도 많아. 왜? 괜찮은 사람이 더 많아. 많이 시원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 엄마. 아니 근데 형이 이렇게 마지막부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셋이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뺨 때리나? 누구를? 우리 셋이 딱. 재밌겠다. 아 형이 카운트하고. 우리나라가 난리가 나. 지금. 세분뺨 때리러 그런 거 해봐. 막 상경하신다. 아, 재밌겠다. 해엄청소 오신다. 설이나 민족 개인동보다 더 뉴스에 난다고 지금 세 분의 뺨을 때리러 민족 대이동 일어나고 있어. KTX 표는 지금 이미 매진이 됐고요. 재밌잖아. 자, 지는 저는 지금 인천 부대에 나와 있는데요. 재밌잖아. 개편도 없는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헤엄쳐서 지금 건너고 있습니다. 성적을 하고 막 캐스터로 막 징계도 하고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 한쪽에 떨어졌네요. 한쪽에 자, 얼마나 버티기 다시 하여튼 금지와 한쪽은 버티기 다 하반이 없어졌는데요. 정말 여기서 내기도 합니다. 누가 제일 많이 맞죠? 이거를 ARS 1등은 정해져 있어. 야, 1등은 정해져 있고 2, 3등 싸움이야. 세상은 1등만 기억해. 무슨 상관이야. 1등만 하면 되지. 놓치기 싫어서. 자,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메이카 소돈, 자메이카. 저희들 무한도전 정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뺨데이! 시청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한 도전. 아, 오늘은 이제 자메이카로 온다 누구? 하대장! 와, 하대장! 야만! 자, 형 포인트 좀 살렸네. 야만! 여기 온통 다 자메이카야 지금. 자. 어? 이거 만들었어? 야, 이거 진짜. 아, 이거 너무 사진 느낌 아니야? 일러포. 지금 재석이 형이 안 가는구나. 아, 지금 알았어. 나 지금 뭔가 불안하다 했네. 그래, 카메라 두 개 끄라 그랬어. 어! 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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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스크라, 이거 어떻게 해? 재석이 형도 없고. 야, 하대장, 너, 너가 리더야. 이제, 야, 가요제 때 내가 다 말았잖아. 지비가 말았지. 야, 없고. 자메이카는 이제 네가 말아야지. 아, 좀 얘기 좀 해줘봐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원래 애틀랜타에 들려서 저희가 몬테고베이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애틀랜타에 소리 내려서
뉴욕을 맨 처음에 들려서 자메이카. 뉴욕 경기 타메이카. 어, 아시아. 저도 아니 이거 저 골무 쓰고 나타났다. 야, 누구와? 이거 골무 쓰고. 야, 와, 진짜. 야, 영어, 야, 영어 10도 내가 결정을 합니다. 아, 또 과하다, 또 과하다. 홍준아, 영어 10도야. 반대로 다니 아니, 의상이 왜 이래, 다들. 마음가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야, 한시, 어휴. 야, 얘 살찐 거 봐. 친구요. 예, 나에게 자메이카를 축복하소서. 야마. 야마, 컴온. 야마.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로컬, 로컬. 우리 가자마자 이 느낌으로 강조한 거 아니야, 현재 느낌으로. 야, 그러기엔 오늘 너무 춥더라고. 정수상 제가 써봤어, 이거 아니야. 야, 야. 어, 야. 얘 소재가 이것도 너무 얇어. 잘못 느낌이야. 어쨌든 이건 아니야, 형. 야, 정신 똑바로 차려. 재석이 안 간다, 어? 가서 네. 절벽 있으면 네. 절벽에 뛰어내리고. 네. 어? 하여튼 하드장만 믿고 가. 와관! 와관! 야만! 어, 너무 힘들다. 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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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만! 인천 2시간 만에 지금 저희가 1시간에 정비와 4시간에 비행기 드디어 자메이카에! 자메이카 이제 쫓겨나기 전에 나가 좀 빨리 가자. 역시 현재서는 아무도 우리를 반기지 않습니다. 야, 이 아름다운 힘들다, 힘들다. 자메이카! 카리브해와 함께 있는 자메이카에! Darling, we can rock it all night long, darling, 'cause I've got to love, darling, love, sweet love. 우사인, 우사인 그림이 있대. 어디, 어디? 여기 나가면 우사인 그림이 돼서. 진짜. 아, sorry, sorry. 야만, 야만, 야만. 자메이카, 자메이카, 자메이카. 쫓겨나네, 쫓겨나네. 동훈아, 어디 있는 거야? 동훈아, 야, 근데 네가 안내해야지. 나 아예 몰라. 나 뭐, 야, 나한테 맡기지 말라. 아니, 아까 이쪽으로 가면 우사인 분들 사진 있다고 하시던데? 그 앞으로 찍어야지. 와, 저거, 야, 대박이다. 오, 우사인! 왔어, 왔어, 찾았어. 야, 이게 실제 크기야, 실제 크기. 똑같네. 야, 엄청 크네. 더 커, 이거보다 더 큰 거 같은데? 아, 여기 우사인 사진이 요거밖에 없어? 그 형 이제 네.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나도 처음 오는 거고 나는 여기로 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마. 아니 소울이 있잖아. 그래 같이 가대장. 지금 반응이 왔어. 지금 막 사진 찍 외국인들이 우리 찍잖아 좋아, 지금. 좋아, 좋아. 의상이 먹히고 있다는 얘기야. 야 탈이해. 더 주목받게. 더 주목받게? 야 이거 하는 거야 드디어. 야, 아 이거 또, 아까 좀 그랬던데. 야 어차피 우리 검색대에서도 다 이상하게 봤어. 아 맨 처음부터 이러고 뒤로 맨 처음 의가 하지 말고 뒤로만 찍어 찍어 사진 찍어 우와 야, 좋아 볼트 씨 저희가 갑니다 말 높게 볼트야 너 나도 나이 어리니까 볼트 정말 내가 진짜 참 이거 같다 사랑한다 진짜 왔어 진짜 왔어 자주로 갈게 자 매드 매드 We are Mad Brothers 매드 Coming for us 볼트 나이스 됐어? 자 이제 안 보소 야 다 같이 옆에 사람 꼬꼬마 손가락 넣는 거 어때? 그래 어? 뭐든지 뭐라도 하자 그래 뭐라도 하자 야 이씨 자 야 콧구멍 있어 야 콧구멍 참아야 돼 진짜 참아야 돼 아니 손가락 더 찍어 더 찍어 더 찍어 더 찍어 더 찍어 더 찔러 더 찔러 더 찔러 이상이 야 그래 얘 손톱이 없어 안 아파 야 진짜 찔렀어 진짜 찔렀어 간다 하나 둘 셋 오 됐다. 일단 이렇게 야, 올리고 눌러. 중간에 남는 시간에 뭐 할 거야? 야 이게 지금 이 친구가 우리한테 관심을 보이는 거 보니까 미친 듯한 에너지 때문에 눈을 자주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에너지 보여주는 거야. 일단 우리 바닷가 갈래? 아 우리 그때 그랬잖아. 우리 그때 절벽이 떨어졌어. 절벽가 한 명만 뛰자 한 명만. 그래 야 보여줘. 게임했어. 미친 에너지 보여주자고. 일단 저희가 원하는 장소 갈 수 있게끔 차를 하나 빌려놨어. 원하시는 곳에 가서 하고 싶은 거 하시면. 야 여기 자연들 아니야? 아 우리 시간 됐으면은 자연들 아니야? 한국이랑 다르잖아. 일본 반대쪽. 우회인들이죠. 우회인들. 그럼 일단 뽑아야겠네.
사고 내는 것도 그 명의자가 사기는 사고 내는 거니까 운전을 누가 뽑아야겠네. 현우가 없는데 어떡하지? 아, 예. 아니 왜 이래? 진짜 이럴까? 진짜 없어. 진짜 없어. 별거 없어? 진짜요. 36인데? 셋만 해야 돼. 우리 있으니까 한 명 뽑아. 아, 하면 되지. 그래. 운전했다고 해서 완전 절벽까지 그거 빼주는 거 없어. 아이, 그럼. 그러면 우리 세 명 중에서 누가 제일 미쳐 보이냐고. 좋다. 그래. 누가 제일 미친 사람 같냐고. 오케이. 누가 제일 매드하냐고. 누구한테 물어볼까? 딱 찍자 우리가. 그러면은 저 바로 뒤에 계신 분? 바로 뒤에 계신 분? 좋아 좋아. 우리 이제 일단 여기 서 있어요. 아, 첫 시작인데 첫 단추 잘 껴져야 돼. 야, 할 게 많아. 너 숨기지 마, 네 표정을. 할 게 많아. Among them, so it's a very simple thing. So can you do it for us? Yeah, yeah. Okay. Yeah, you can feel it. So okay. 크레이지. 자, 오케이. 버라이어 뒤로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이거 뭐라고 이렇게 떨리는 거야? 진짜, 진짜 갑니다. 진짜 갑니다. 운전하는 거야, 그냥. 오케이. 그럼 우핸들이야, 우핸들. 원, 투, 쓰리. 이렇게 하게. 역시! 야, 너는 세계 만국 공통이다. 야, 어우, 차 좋네. 어, 좋아, 스무스해. 어, 앞에 카메라 눈 칠 뻔했다, 지금. 자, 기어를 왼손으로 이상하다. 어색하다. 잡아야 될 것 같아, 무서워. 야, 진짜 이거 잡고 가야 될 것 같아. 갑시다. 야, 그냥 침착하게 해, 어? 알겠습니다. 아유, 이거 뭐야? 야. 깜빡이, 이거 왜? 아, 깜빡이도 반대야? 아, 깜빡이 반대네. 오, 내가 지금 깜빡이 딱 켰는데 와이프 왔다. 야, 이거 어떡하냐. 반대네. 어, 이거. 아, 그렇지. 손 쪽으로. 아, 이게 위로야 좌회전이구나. 신선하다, 신선하다. 난 신선한 걸 제일 좋아해. 자, 야, 브레이크는 똑같지? 브레이크 똑같아. 어, 다행이다. 잠깐만, 브레이크가. 야, 이런 걸로 하지 마. 아니, 한 게 아니고. 아, 이런 걸로 하지 마. 야, 그냥 가는 거야, 혼자. 나 진짜. 나 때문에. 야, 가면서 대화해요. 어, 야, 그쪽이 엄청 넓네. 돌려, 카메라 안 돌려. 야, 그쪽이 엄청 넓어.